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총선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딴 공중에서만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는 내려가십니까? 제 지역을 엄청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 가십니까? 제가 괜히 걱정을 했네요. 네,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하. 그 지역민들하고도 계속 스킨십을 하는 겁니까? 예, 네, 그럼요. 지역민들이랑 간담회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 160번 이상 하고, 네, 그래서 많은 민원들도 해결하기도 하고, 네. 네.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갑니다. 네. 자, 이 지역민들이 이런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할 때는 지역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끝나면 따로 저한테 찾아와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네. 아, 그거 잘했다 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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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주시고 혹시 특검법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지역에서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조사상으로는 대략 70대 20%거든요. 그렇죠. 그 20%는 본 적 없군요. 네, 아마 저한테 네. 얘기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안 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가장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우리 김용민 의원이시기 네. 때문에 자 예견된 뭐 수순이긴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즉시 진짜 가자마자 바로 거부권 행사했는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죄졌으니까 특검 거부한다라고 아하. 얘기했던 말 예. 그대로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말 아니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죠. 죄졌으니까 특검 거부하는 것 아니냐, 감옥 갈까봐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 말을 일단 그대로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의 굉장히 큰 분노를 사서 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혹은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정부가 급속도로 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서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어제 저녁에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야사당이 다 모여가지고 규탄대도 있었는데 의원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네, 건가요? 저도 둘 다 있었죠. 네. 일단 뭐 민주당 의원들 기준으로는 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다. 이 정권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는 네. 거냐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되게 컸고요. 그리고 그 부분 지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대놓고 막아서지 않았거든요. 뭐 뒤로 어떻게 막으려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뭐 YS 네. 뭐 DJ MB도 사실 형이 MB 예,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네. 형이 아. 예, 다 이제 구속됐었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역대 어느 정권도.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대통령이 지금 그거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서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네. 정말 막 나가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이유가 사실 이것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발의한 건 뭐 재작년 8월경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2022년 8월경이긴 한데 네. 그 전에 대선 끝나고 나서 2022년 3월 달에 본부장 특검법을 먼저 발의를 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대선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만 따로 떼서 8월에 다시 발의한 거죠. 예. 근데 왜 그때 발의를 했냐. 고발 사주 사건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가. 예. 예. 그럼 이게 왜 갑자기 고발 사주랑 연결되냐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대검에서 고발장을 써서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고발장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고발장 내용은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가 고발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거였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동훈은 채널A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나는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너가 고발 그렇죠.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명예훼손 한 거다. 라고 고발해주라는 고발해주라. 고발사주 핵심입니다. 아, 그리 연결되는군요. 예, 이거를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다
조사했는데 그때도 탈탈 털었는데 안 네.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요. 고발사주 당시 대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허. 있던 대검에서 만들었던 문건에 그게 네. 등장하니까 수사가 됐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막았었을 것으로 추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아,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수사 못한다라고 음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던 겁니다.